여기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애니메이션 영상들이 있습니다. 각 영상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 조회수는 제작자들에게 수천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틱톡 크리에이티 프로그램 또는 유료 스폰서십을 통해서 말이죠. 스틱 애니메이션은 시청자를 재미있게 몰입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형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영상을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분야를 하는 크리에이터는 아직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도 많이 없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중간에 끄지 못하고 끝까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Now remember, we want to subtract the three here. Ms. Johnson? Ms. Johnson? Yes, Kyle? Can I go to the bathroom? I don't know. Can you? No, I'm not. I don't care. I don't care. Ask me if I care. I don't care. Like, if I gotta go, I gotta go. I'm not gonna sit around and play games, you know?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Let's go. Keep the class. Come on, let's go. Carry on.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반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틱톡 알고리즘이 이런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작자는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만 완전히 무료이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바로 그 무료 버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Okay, double click on my computer. I can see your computer. No, no. Click on my computer on your computer. How can I click on your computer from my computer? There is an icon labeled my computer on your computer. Double click it. What the hell? What is your computer doing on my computer? Double click on your computer. Which icon do I have to click? My computer. Tell me where do you live? I go to your house to click on your computer. Oh my god! 오늘 우리는 이 스틱맨 애니메이션의 무료 버전을 만들 겁니다. 굉장히 쉽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상 길이가 짧다고 해도 단계 하나만 빠뜨리거나 순서를 잘못 섞으면 내용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Adobe Express Animator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혹은 영상 설명란에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 로고가 있는 웹사이트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른 버전의 아도비는 무료가 아닙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뒤 빠른 작업 탭으로 이동하세요.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오디오에서 애니메이트 캐릭터라는 옵션이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서 가장 간단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캐릭터들이 말하게 만들 수 있고 카테고리를 누르면 이모지, 동물, 인간, 스틱 피규어, 심지어 이상한 캐릭터들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틱맨을 만들 것이므로 스틱맨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배경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배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단색 배경이나 실제 장소 배경 중 선택 가능합니다. 장소로는 교실, 사막, 도시, 심지어 우주까지 있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교실 배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기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이 레이아웃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쇼츠용 사이즈를 선택하려면 파랑 배경을 선택해야 더 잘 어울립니다. 이제 무료 텍스트 음성 변환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이트는 많지만 이번 예에는 11랩스로 만들겠습니다. 이 사이트 링크도 물론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써보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부터 오디오 다운로드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11랩스 IO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방여주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Try for Free 또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구글 계정이나 이메일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무료 플랜도 제공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왼쪽 메뉴에서 Text to Speech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제 목소리를 골라야겠죠? 에이담, 벨라, 레이첼, 아놀드 등 다양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고 미리 듣기 Preview 버튼으로 어떤 톤인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There's power in looking silly and not caring that you do. Never mistake motion for action. As we are liberated from our own fear, our presence automatically liberates others. Love all, trust a few, do wrong to none.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골랐다면 아래 텍스트 입력창에 원하는 문장을 입력합니다. 그럼 어떤 오디오를 만들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ChatGPT에 가서 재미있고 공감되는 농담 5개를 요청했습니다. 평소처럼 ChatGPT는 기대 이상으로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제가 추천하는 탑5 니치는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이제 텍스트를 한 줄씩 복사해서 예를 들어 더 older I get, 더 more I understand why, raccoons, what she, deer, food 이런 식 자연스럽게 입력해 주세요. 텍스트를 입력했다면 언어와 감정 표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tability는 목소리 톤의 일관성을 조절 가능하고 Similarity는 목소리를 더 깔끔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Style은 감정 표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Generate 버튼을 눌러주세요. 몇 초만 기다리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줍니다. 완성된 오디오는 바로 아래에 나타나며 플레이 버튼으로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The older I get, the more I understand why raccoons wash their food. 결과물이 마음에 든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MP3 파일로 저장하세요. 이 오디오는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캡컷 등 모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아도비로 돌아가서 해당 탭을 클릭한 다음 방금 다운로드한 오디오를 업로드하세요. 에이도베는 자동으로 무료로 편집을 해줍니다. 1분에서 2분 안에 놀라운 영상이 완성됩니다. 이제 최종 영상을 확인해 봅시다. The older I get, the more I understand why raccoons wash their food. 완벽하네요. 이제 완성된 애니메이션 영상을 유튜브든 틱톡이든 인스타든 업로드하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루에 3개에서 4개의 영상을 올리면 분명히 성과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영상 설명란에 남긴 모든 리소스들 꼭 확인해 보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장 튜토리얼을 위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소한 부자가 됩시다.